캠핑 그라운드에서의 바람은 좀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데요. 조도현. 아, 좀 런이 생겼는데. 네. 방향은 참 좋았어요. 네. 본인도 지금 샷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네. 내 핀을 계속 네, 주시를 하고 있었죠. 버디시도 조도현. 네. 아무래도 앞바람을 좀 안고 쳐야 되는 네, 그러한 퍼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 퍼터에 스트로크를 해줘야 되고 히팅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생각한 만큼 거리를 못 맞추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약간 링스 코스에 가깝지만 희한하게 예, 분명히 코스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뒷바람이 분다든지 계속 앞바람이 분다든지 바람이 이렇게 도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기 퍼스를 놓치는데요, 조도현. 네. 파 퍼스를 지금 놓친 거죠. 세 선수 중에 티샷은 제일 핀으로 잘 네. 예, 공략을 해서 잘 쳤는데 첫 퍼터의 버디 퍼터가 예, 앞바람을 생각을 좀 못해서 퍼터를 하면서. 네. 한타를 잃게 됩니다. 조도현. 네. 굉장히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이겼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후유증이 좀 있나요? 예. 이게 이제 그 18, 36홀 다 치고 나서 이제 연장 가서 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후유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조도현 나이스 버디. 지금 거리가 꽤 있었는데 조도현 선수가 6번 홀에서 바운스백에 성공합니다. 2분파 조도현. 핸디캡 1번 홀은 몇 번째 홀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핸디캡은 마지막 9번 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홀이 티샷부터 세컨까지 지금 맞바람에서 약간 훗바람이 부는데 세컨샷이 좀 많이 바람의 영향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홀에 보기를 하셨군요. 예. 네. 아마 이제 다른 선수들도 그런 그 상황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도현 짧은 파펏.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도현 선수도 아직까지 타수를 줄이질 못하면서 2분파